제 픽은 네. 밴디트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카니발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고서 약간 갸우뚱했었던 게 있어요. 음흠. 이 보도 자료가 뭐냐면은 네. 모두 거를 타선이 없다는 M&H 엔터테인먼트의 확신을 느낄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곡 중에 걸을 곡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한 자신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수록곡 맛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한 자신감인데 앨범을 들으니까 네. 납득이 되더라고요. 오. 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로 네. 또 성숙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앨범의 완성도도 높아야 되고 밴디트의 카니발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앨범이에요. 원래 밴디트가 청아가 원래 같이 할 뻔했던 팀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같이 했어도 되게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예. 저도 정글이 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했어요. 이 팀이 사실 예. 지난해 이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의외로 그렇게 인상적인 무언가를 남기지는 못했었어요. 예. 정글은 저는 이걸로 뭐 100% 밴디트가 답을 찾았다 같은 느낌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 약간 이게 열쇠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의미 있는 타이틀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글의 첫 예. 구절을 부르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걸그룹들 어떤 걸그룹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예. 톤과 느낌으로 곡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굳이 찾아보자면 저는 약간 카드? 주술적이면서도 몽환적이면서도 예. 좀 섹시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예. 좀 강인한 느낌이 있는 요 보컬이 예. 그 부분을 딱 잡아줘서 이거는 밴디트의 이미지를 잡아가는 첫 예. 도약대가 될 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저는 이 곡을 좀 스피커로 좀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예, 스피커로 들으면 되게 안 들렸던 비트 공간감이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첫 곡 같은 경우는 빈센조 님이 곡인데 네. 빈센조 님이 또 이 곡에 맞게 굉장히 인트로를 정말 잘 만들어주셨고 좋은 음반은 그 음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잘 뭉칠 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감탄을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면 데이식스 들어. 네. 데이식스의 더 북오버스 예. 더 데몬 예. 앨범을 골라왔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저 예. 감성적으로 픽하지는 않았고요. 예. 약간 좀 그랬어요. 좀 저한테는 이런저런 고민이나 생각을 픽할 때까지 좀 들게 했던 앨범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참 흥미롭게도 실질적으로 멤버들도 좀 이 앨범을 만들면서 고생도 했고 고민도 많았겠지 예. 싶어요. 앨범을 발매하기 직전에 이제 활동 중단을 이야기를 할 정도면 예.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면 위태로운 부분 혹은 예. 좀 불안정한 부분까지도 이 앨범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라는 왜냐면 예. 이전에 있었던 그 더 북 오브 어스 시리즈들이 정말 달렸거든요. 에너지가 응축돼서 다 폭발해버리는 느낌이 드는 앨범들이었기 예. 때문에 이 음반 정도에서는 막 상승하던 어떤 그런 기세 혹은 기운 약간 좀 툭 떨어지는 시기에 만들어진 앨범이어서 너무 예.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밋밋하다거나 뭐 우울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다운되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예. 부분이 있었겠지 싶었어요. 특히나 타이틀곡인 좀비만 들어도 느낌이 딱 그렇잖아요. 뭐야? 이거 타이틀곡이야? 왜 이렇게 약해? 이런 얘기를 예.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 주위에서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뭔가 수록곡 같기도 하고 이게 데이식스의 어떤 타이틀곡이라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었는데 되게 좀 이 멤버들의 운명과 그리고 앨범의 운명이 좀 흥미로운 지점에서 딱 크로스가 되는 앨범이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앞부분에 해와 달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 저한테 훅 다가온 곡이긴 합니다만 예. 그 곡 좀비 틱톡까지가 슬로우 다운 템포의 곡들로 진행이 되다가 러미오얼님이랑 때려쳐 예. 같은 곡은 약간 달리는 예. 약간 좀 하드한 밴드 사운드의 곡들이고 그리고 1-2-10 그리고 어프레이드 같은 발라드 정말 그 데이식스의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데이식스의 락 발라드 글도 쓰셨죠 얼마 전에 예. 데이식스 락 발라드 같은 느낌으로 예. 이 앨범 구성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맛이 좀 우러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곡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각자의 포인트는 또 확실히 다 가지고 있는 곡들이더라고요. 예. 예를 들자면
뭐 틱톡 같은 노래도 그렇고 원투텐 같은 경우도 되게 무난하게 진행되네 하는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코러스 파트랄지 아니면 뭐 후렴구로 들어가는 멜로디 파트랄지 이럴 때서 약간 좀 꽈줘요. 그냥 좀 흔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편안하게 듣고 있다가 하고 귀를 좀 이끄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에도 매몰되지 않는 딱 그 균형을 모든 곡들이 참 잘 잡는다는 느낌 들어서 이게 이 5년차를 맞이한 데이식스로서의 어떤 역량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차후의 작업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무조건 달리거나 뭐 무조건 웃거나 무조건 청춘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데이식스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캐스퍼 라디오.